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된다는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그 말씀에 덧붙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집을 그 위에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터에 맞는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포도즙을 담는데 이제 낡은 부대에다가 넣으면 발효해 버리니까 낡은 부대는 금방 헤어지고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담은 포도즙은 새로운 부대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집도 거기에 걸맞게 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웠다면 거기에 걸맞는 집을 지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집에 대한 비유들이 많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도 몸집이라 그럽니다. 몸이 들어가 사는 집이라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몸집이 좋으십니다. 옛날에는 이게 굉장한 칭찬이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칭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칼에 들어가는 집이라 그래서 칼집 있지요. 그래서 그 집은 그 내용하고 걸맞게 잘 맞춰져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이 어떻게 잘 지어졌는지 시험을 받는다 그럽니다. 마치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처럼 시험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재료와 또 그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따라서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견고하게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풀이나 나무나 집같이 금방 허물어지고 쓰러질 것으로 사라져버릴 것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견디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에 견디고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집이 지어져야 될 겁니다. 내진 설계가 되고 직하형 지진에도 리히터 지진계 7.0에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옛날 와우 아파트처럼 삼풍백화점처럼 그리고 성수대교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걸맞게 온전한 집이 지어져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집에서 그 재료라는 걸 뭘 의미할까요? 그 안에 어떤 가치들을 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안에서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집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인생의 크고 작은 불같은 시련들이 올 때에 우리가 과연 바른 기초 위에서 바른 집을 지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때에도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생의 집을 우리는 잘 짓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 소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긴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8년 전에 한국 갤럽에서 지난 20년 동안 사라진 것들이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세대 또 여러 연령층에 따라서 응답을 했는데 사라진 것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저를 바라보시고 제일 많이 사라졌다고 응답한 것은 연탄이었습니다. 지금도 연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온 국민이 연탄을 뗐던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사라진 거죠. 그 외에도 삐삐, 공중전화, 또 안내양, 시내버스 회수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뻥튀기, 그거 진짜 사라졌나요? 아직 있어요? 예. 살던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직은 저쪽 동네 쪽에 아직 뻥튀기, 그리고 찹쌀떡 하는 찹쌀떡 장수도 없다고 그러고요. 예, 군밤 장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육교 앞에서, 지하철역 앞에서 우산 파는 사람 아직 있나요? 예, 비 오는 날이면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목이 안 나와서 싸니요, 싸니요 그랬. 정이 없어졌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가족의 정, 또 스승에 대한 존경심들이 없어졌다. 옛 정취와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포장도로 없어지고요. 완행열차 없어지고, 굴뚝청소부 없어지고, 전화교환원 없어지고, 소달구지, 그리고 고드름 이런 것들이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물건과 관련해서는 우체통, 또 공중전화, 쌀이 빗자루, 반공 포스터, 팔각 성냥,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네. 저도 좀 생각해 봤는데, 전 어릴 때 자주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갔거든요. 그때는 병원에서 주사기 소독했었죠. 예. 그 달그락달그락 소리 나면서, 소독되던 주사기 생각이 납니다. 또 혈관을 찾을 때는 여기다가 고무줄, 노란 고무줄을 묶었어요. 요즘은 그거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의사의 이마에 차던 이 거울도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 가면 톱밥 난로를 썼죠. 우리 사찰 집사님이 중간에 와서 톱밥 난로에 톱밥을 하나씩 부으면 연기를 내면서 푹 불이 붙던 생각이 납니다. 교회의 삶에서도 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철야기도 하면 저녁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 5시까지 꼬박 철야를 했습니다. 성탄절에는 새벽송, 또 산에 올라가서 하던 산기도,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도 찬양할 때도 그렇게 했죠. 뭐 토큰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그런데 지금은 토큰도 없고 차장도 없으니 다 바뀌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그 사이에도 또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도 녹고, 그래서 북극곰이 얼음 조각을 타고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안 떨어지려고. 만년 동안 남아있다던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면의 집에는 더더군다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은 가장 많이 변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의 조국 유다는 무너졌고, 그리고 그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곳에는 전혀 다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제국.
그곳에서 다니엘은 창씨개명을 요구받았고 이름을 벨드사살로 거쳤습니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다른 머리를 요구받았고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강요받고 다른 역사를 배웠습니다. 다른 생존의 법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이스라엘 포로민들은 그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예, 주류 세계관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왕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거기에서 가장 근접한 출세의 길을 찾는 것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동조할 수 없다. 거부한다. 단식투쟁이다.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그랬다면요, 그들은 아마 다 핍박받고 도태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델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먼저 바벨론에 붙잡혀왔다는 그 포로된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포로된 현실을 인정하고 이름도 바꾸고 옷도 바꿔 입고 그리고 머리도 하라는 대로 했고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내적인 정체성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 표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이 한 분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는 양보하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루에 세 번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고 그리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채소를 먹지만 그러나 왕이 주는 과제는 다 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두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세상이 불의하다, 불공정하다,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우리에게 세팅값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대로 주셨습니다. 우리 연주회를 얘기했는데 한번 우리 성악가인 집사님이 제자 훈련하다가 저에게 물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오페라에서 부르는 아리아들은 전부 남녀 상렬지사이거나 아니면 뭐 죽이거나 나중에 자살하거나 말이에요. 아니면 신화의 내용이거나 그런 노래를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불러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사고 팔고 경쟁하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페어한 경쟁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배제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를 대가로 해서 우리는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시스템인가? 우리는 이러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좀 더 심각한 예를 들어볼까요? 영국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전쟁한 예는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한 젊은이, 그는 개신교인이고 또 맞은편의 젊은이, 그도 개신교인입니다. 국가가 명하는 전쟁에 나가서 그들의 소신과 상관없이 총뿌리를 겨루고 싸워서 함께 방아쇠를 당겼는데 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일까요? 제스 루이스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날 저녁에, 저녁인지는 모르죠. 그날 그 두 사람은 천국에서 서로 개면적게 마주보면서 웃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셨어요. 다니엘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 내적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배, 하나님의 소명,
그 정체성을 놓지 않으면서 그리고 주어진 삶의 현실에 충실합니다. 바벨론의 질서에 순응하고 거기에서 왕이 주는 과제를 묵묵히 해냅니다. 때로 그게 구조악에 보탬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말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이 오므리 왕조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궁정 대신이었던 오바댜는 그 아합의 신하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아 살아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오바댜는 자기의 힘을, 지위를 이용해서 동굴로 빼돌려서 50명씩 50명씩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500명이나. 오페라에서 세속적인 노래나 신화나 아니면 자살극이나 아니면 살해의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뭐 술 취하는 연기도 하겠고요. 작가가 써주는 것에 따라서 뭐 이상한 사후적 역할도 하겠죠. 그러나 시상식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모순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삶일까요? 저는 불의를 정당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시민으로 살면서 내적인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고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다만 진실하게, 다만 성실하게, 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속적인 소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그러한 여러분의 두 세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니엘 패러다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진정한 사명 있는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는 바벨론 왕국에서 성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들은 그의 내적인 성소도 무너뜨리고 그의 신앙적 정체성도 바꿔보려고 그를 모함하고 겁박하고 억압했지만 그는 죽을지라도 그 점에서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것에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과제를 그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곡학아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정절을 꺾고 이리저리 줄을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또 쓰임받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쓰임받아요. 왜냐하면 그의 내적 정체성은 어디에서나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다니엘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루살렘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요 한맺힌 거 많아요.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이스라엘이 해준 게 뭐 있나요? 우리 윗세대는 뭐를 했죠? 우리를 지켜줬나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에게 돌돌 짓는 사람이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아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 세대들보다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뜻을 정했고 거기에 천착했습니다. 이게 다니엘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우리가 유민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1.5세, 2세, 2.5세, 3세 저는 그렇게 부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앞서 달리게 한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들을 보는데 그들이 얼마나 반듯하고 말씀에 서 있고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원칙적인 것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몬트리올에 방문했을 때 그 호산나 교회, 주로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호산나 교회에 거기 김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큰 딸이 문정이라는 딸이 있어요. 몬트리올은 완벽한 바일링걸 도시입니다. 아마 맥길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영어 불어 완벽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말 완벽하게 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 카메룬에 가서 그 동부 밀림 지역에다가 센터를 세웠는데 거기에 해마다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 거예요. 3주씩 갑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다 돈을 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비쌉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마다 갔어요. 근 10년째 가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가서 3주 동안 섬기면서 우리 자매인데 말라리아도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고 변함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취직을 해서 갔습니다. 언어들도 잘하죠. 정말 성실하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죠. 아마 요즘 시류에는 약간 사차원처럼 보일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제 뭐라고?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제가 아프리카 1년에 한 번씩 3주씩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다른 거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의 세대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내면의 기준이 더 분명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독불 장군이었거나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세대가 흘러도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개의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시대와 환경을 책망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세대, 다른 이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미래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드디어 끝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그것을 예언한 바 있어요.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나요? 자기가 망가뜨렸어요? 자기가 포로로 오게 했나요? 그러나 그는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런 의미죠. 눈물의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그는 패러다임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한국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상념이 오고 갑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식민지와 동족 상잔과 그리고 군사정권과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거치면서 낭만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 꿈이 이제는 형식적으로는 거의 도달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일들을 보면서 이 질서 가지고는 그동안에 이미 뿌리를 깊이 내려버린 이 거대한 욕망의 이해관계 고리를 넘어서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그런 탄식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히 권력의 부패일 뿐이라면 사람 바꾸고 그리고 제도를 개선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문제라면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몇몇 기득권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서로 상충하는 거대한 이해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조국이 무엇으로 다음 세대의 집을 지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 위에. 작은 희망이라면 한국 민족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대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섰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모처럼 동과 서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건 희망적입니다. 강남과 강북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세대와 세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대의가 소비자적인 원망의 함성이 되지 않기를, 이해관계의 함성이 되지 않기를, 그 옛날 만주벌판에서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며 말달리던 그 선구자의 희생과 헌신의 자기각성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패러다임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집에 온전한 기초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영성이 아니라면 대속의 사명감이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자.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자녀들을 혼자서도 제국과 맞서서 내면의 성소를 지키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그런 사람들로 세워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집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너스톤, 머릿돌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그 돌을 가져다가 주춧돌을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뒷문으로 소리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선물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값없는 은혜, 그 생명의 구원. 이러한 것 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세상이 멸시하고 버린 돌을 왜 여기에서 걸리적거려 발로 차버렸던 돌을 하나님은 가져다가 한 생명을 살리는 재료로 쓰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재료로 쓰셨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한 마리 양, 한 버림받은 생명,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무명의 죄인들이 다시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저희가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돌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변두리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서 모퉁이 돌을 삼으시고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십니다. 바벨론이 와도 페르시아가 와도 헬라가 와도 로마가 와도 이 세상의 평화가 깨져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세반석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면 변함없는 십자가 패러다임 위에 집을 지으면 한 영혼의 가치 위에 너의 삶의 무게를 두면 주님이 무너뜨리지 않으리 세상의 악이 무너뜨리지 못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식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집을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고 흩어진 우리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들이 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깨도 그리고 고쳐 생각해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변함없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영원까지 갈 것으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땅을 딛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한 하늘을 이고 그리고 눈물과 탄식과 전쟁과 질병과 그리고 테러가 끊임없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시민으로, 두 왕국의 시민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억눌리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그 집을 지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세계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불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의 다짐을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중문화에서 시달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고통과 아픔과 모빙과 왕따와 그리고 좁은 가능성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고 우리가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대강절에 여러분을 복주시고 우리 민족을 복주시고 또 흩어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하시기를 네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력편주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너의 집을 잘 지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네가 한 영혼과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자녀를 제자 삼으며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진리 말씀 따라 살아주었구나.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너의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지어가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내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없어도 향기를 전하고 주님 메아리가 없어도 주님의 그 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소리를 전하듯이 하나님 주님의 소식을 전하며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집,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을 복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 양심이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사기치는 사람도 그리고 도피하는 사람도 거짓된 사람도 그리고 정욕과 도적의 무리도 사라지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조국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안심하고 희망 속에 그리고 헌신의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조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답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다니엘처럼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집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기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꿈꾸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성소를 아버지 주님 앞에 견고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세계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